자, 오늘은 21강 45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들야, 들야, 빗색, 빗색, 풀 정, 풀 정, 누루황, 누루황, 벼화, 벼화, 반절반, 반절반, 이글쑥, 이글쑥, 구름운, 구름운, 얼굴용, 얼굴용, 검을흙, 검을흙, 흰백, 흰백, 피우, 피우, 첨초, 첨초, 갤청, 갤청, 어들유, 어들유, 델위, 델위, 풀치, 풀치, 장막막, 장막막, 깨꼬리앵, 깨꼬리앵, 델위, 델위, 손님객, 손님객, 꽃화, 꽃화, 질작, 질작, 붉을홍, 붉을홍, 방방, 방방, 나비접, 나비접, 지을작, 지을작, 신랑랑, 신랑랑. 야색 청황, 야색 청황, 화 반숙이요, 화 반숙이요, 운용흑백, 운용흑백, 우초청이라, 우초청이라, 유위취막, 유위취막, 앵위객하고, 앵위객하고, 화작홍방, 화작홍방, 접장랑이라, 접장랑이라. 야색이라고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들판의 색깔, 그렇죠? 지금은 좀 거무튀튀하나요? 야색 청황, 청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푸르락, 누르락, 그런가요? 반쯤은 푸르고 반쯤은 노랗게 된 것이 청황이에요. 그러면 야색 청황 하면 어떻게 되죠? 들판 빛이 푸르면서도 누른 것은 화 반숙이요. 벼화자예요. 벼가 반쯤 익었기 때문이고 운용흑백 구름의 얼굴이 검고 흰 것은 검으면서도 흰 것은 우 초청이라 비가 비로소 개었기 때문이더라. 그죠? 비가 오다가 개면은 바로 비가 막 쏟아지는 쪽은 검은 빛이 나고 먼저 갠 이쪽 그친 쪽은 구름이 좀 맑아지지요. 그 다음에요. 류위취막 이렇게 취막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푸른 장막 장막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커튼이에요. 푸른 커튼. 푸른 커튼이 된다. 뭐가요?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그래요? 버드나무 가지들이 푸른 장막이 되니 앵 위객하고 꾀꼬리는 손님이 되어서 찾아오고 그렇죠? 화작 홍방, 꽃들이 붉은 방을 만들오니 접장랑이라 나비는 신랑이 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신랑이 되어 찾아오더라. 아마 농민들이 가장 기분이 좋은 때가 벼가 반쯤 익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들판을 가보면 누릇누릇해져가면서 하면 그냥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는 그런 시기가 바로 화 반숙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색 청황 저 들판을 바라보니까 푸르락 누르락 이런 때쯤 되면 벼들이 반쯤 익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 마음은 아주 훈훈하고 듬직하고
배가 부른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 얘기하면 좀 빗나가지만 그렇게 풍년이 들어서 보리가 벼가 노랗게 잘 익었어도 논에 가까이 가서 보면요 잘 익은 놈도 있지만 그냥 쭉정이로 하느적거리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서 그냥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그런 벼와 같은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화반숙이라고 할 때 반숙이라는 의미도 때로는 반쯤은 잘 익어서 고맙고 반쯤은 좀 덜 익고 때로는 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얘기는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아직 늦가을이 되지 않아서 반쯤 익고 반쯤 덜 연그른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빗나가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세상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밖으로 비일비일 도는 사람도 있고 진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은 맘먹기에 딸려서 주인이더라고요. 자요. 그럼 그 다음 꿀목을 한번 가보죠. 운용흑백. 여기 용자는 얼굴용이라고 하지요. 얼굴용이라고 하는데 언제 쓸까요? 용모를 단정히 하자 그럴 때 쓰는 용자예요. 얼굴용자예요. 그렇지요? 용모가 그럼 뭘까요? 얼굴용 모양모.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이에요. 됐어요? 근데 여기는 운용이니까 구름도 우리가 쳐다보면 구름 보여지는 면이 있죠? 그 면을 구름의 얼굴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법칙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구름을 사람처럼 이렇게 쓰는 법을 뭐라고 하지요? 의, 인, 법 이렇게 말하죠? 그 의자는 무슨 의자예요? 비길의, 비유할 의자예요. 사람의 비유에서 쓰는 법.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문법일 거예요. 여기도 운용이라고 썼으니까 앞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구름의 얼굴이 흑백, 검부락, 뭐라고 하죠? 검고 흰 것은, 검은 면도 있고 흰 면도 있는 것은 우초청이라. 비가 비로소 이렇게 갠다는 게 뭐죠? 그친다는 말이지요. 비가 올 만큼 오고 그쳤는데 아직도 저쪽 동네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쪽은 구름인 검고 이쪽은 딱 그쳐서 해가 비치고 있어요. 그쪽 구름은 희지요. 그런 모습이에요. 류위취막앵위객하고 화작 홍방 접 장랑이라. 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버들 능수버들이 쭉쭉 늘어지면서 이제 이 나무가 쭉 늘어지면서 그 잎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안이 이렇게 가려지지요. 이렇게 응? 이게 마치 저 커튼이 밖으로 그 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속으로 뭐가 쏙 들어가요? 꾀꼬리가 쏙 날라 들어간단 말이지. 그거를 시로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버들잎은 버들까지들은 푸른 장막이 되면, 버들까지가 푸른 장막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뜨리면 앵비객, 꾀꼬리가 손님이 되어서 찾아오고. 아주 멋진 시예요. 그죠? 화작 홍방. 여기 홍방자는 붉은 방이 돼서요. 붉은 방은 뭘 나타내지요? 신혼 방을 나타내요. 새로 결혼하고 부부가 이렇게 있는 방을 신방이라고 하죠. 신방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뭐가? 꽃이. 꽃이 붉은 신혼방처럼 딱 차려놓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신랑이 오는데 무슨 신랑? 나비가 신랑이 되어서 찾아오더라. 재밌지요? 꽃은 이사다닐 수 있어요? 아니지요. 나비가 찾아오지요. 요즘은 꽃을 차에다 싣고 이사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색 청황 화반숙이온. 야색 청황 화반숙이온. 운용 흑백 우초청을. 류위치막 앵위객하고 류위치막 앵위객하고 화자공방 첩장난을 한번 더 읽어보죠. 야색 청황 화반숙이온. 야색 청황 화반숙이온. 운용 흑백 우초청을. 유위치막 앵위객하고 유위치막 앵위객하고 화자공방 첩장난은 잘했어요.